CMB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시각 장애와 뇌성 마비를 가진 자신의 딸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며 살아가는 송점숙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황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함께 돕고 배려하며 희망을 나누기 위한 CMB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지역의 어려운 곳곳을 직접 발로 디디며 행복의 디딤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딤돌 두 번째 편의 주인공은 대전 동구 파남동에 살고 있는 송점숙 씨. 두살때큰 열병을 앓은 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도 쉽게 사귀지 못했지만 성인이 돼서 한 남자를 만나고 어렵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마저 시각장애와 뇌성마비를 가지고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눈만 그런 줄 알았어요. 걸어 다닐 줄 알았는데 못 걷더라고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나는 내 자식만은 책임져야겠다. 그거는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낳은 아들까지 혼자 둘을 힘겹게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듬직하게 성장한 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났지만 엄마 송점숙 씨는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딸 김수진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엄마랑 사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다리가 좀 빨리 나앉는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걸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걸어서? 네. 그렇게 딸은 엄마의 사랑으로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고, 엄마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딸이 혼자 헤쳐나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대전 지역 봉사단체인 사랑의 사다리 밴드 회원들이 송점숙 씨 모녀의 집을 수리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손길들이 집안 곳곳에 전달됐고, 어느덧 모녀의 얼굴과 집안에는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부모 입장이니까 저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좀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으로 너무 또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착하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안으려고 우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으려고 하는데 그냥 수진이를 보니까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엄마도 너무 막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냥 너무 슬퍼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같은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편 대한 SNS 운영자협회 백운섭 회장이 게스트로 참여해 모녀가 그동안 겪어온 슬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노래를 좋아한다는 김수진 씨를 위해 백운섭 회장은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마이크를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명한 명의 목소리와 힘은 작고 미약하지만 함께 나누는 행복은 크다는 걸 알려주듯 촬영 현장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그 영어에 이제 프레젠트라고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선물. 근데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현재인데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저한테 가치가 있고 값진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아, 고마워. 네. 땡큐. 삶이 힘들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는 CMB 희망 나눔 프로젝트 디딤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디딤돌 프로젝트는 방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MB 뉴스 황주양입니다.